지금 보고 계시는 메가 스파이더. 네. 보스가 시험에 던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곱등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원하는 챔피언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가 아니 저 PIP를 빼줘야지. 지금 저 아래 파이터 가려지잖아요. 네. 네. 무릎 안 봐도 돼요 지금. 지금 잠깐 빼주세요 PIP. 네. 아, 못 빼시나? 이렇게. 파이터가 어디 있나 했네. 그렇죠. 파이터 이제 위에 있는 이 글자를 잘 보셔야 돼요. 보스가 동상, 감전에 걸리면 받는 피해량 증가. 이거에 따라서 이제 보스를 공격해야 되거든요. 아, 동상과 위에. 감전이 있는 파이터들로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덱을 짤 때도 감전이나 동상이 있는 이제 챔피언으로 이제 꾸민 거고요. 저게 보스의 약점인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것도 한번 봐주면 안 돼요? 보상 정도 저거? 네. 일단 뭐 아, 저 등급에 따라서 네, 각성 물량 뭐 이렇게 오는데 골드, 플래티나 여기는 이제 각성에 망치. 필요한 것들 그리고 최고 기록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 최고 기록이 아, 이게 무기구나. 무비를 다이아몬드 원까지 하면 천 개. 천 개죠? 천 개. 다이아몬드 원하면 천 개 주는 거 다 누적이잖아. 오. 그렇죠. 어, 다 누적으로 주는 거 아니야? 오, 오. 네. 이거 장난. 무비 미쳤는데? 네? 누적으로. 아, 누적으로 근데 계속 주는구나. 네. 와, 이거는 완전 회잔데? 어. 오. 자, 일단 보여주세요. 가겠습니다. 아, 이거 일단 봐야 돼요. 네.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어쨌든 저게 랭킹을 달성하면 한 번밖에 루비를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반복해서 루비를 채울 수 있는 콘텐츠는 아니다. 아니, 그 일주일 되면 리셋해주면 안 돼요? 그건 안 그거를 내가 봤을 때는 이걸 뭐 분기별로 하거나 뭐 하나는 뭐 만들어 주긴 해야 돼. 그렇지, 리셋도 한번 해야지. 아니면 다른 보스가 나면 루비가 리셋되거나 그렇게 가야죠. 네, 네. 뭔가 이거는 저희 개발진 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이거는 네.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아니 그거는 좋아 한번 주면서 루비 준다고 생각내면 안 되죠. 그렇지. 그러니까 매주는 좀 오가고 네, 매주 오가고 다이아몬드 원이 지금 천 루비인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세네요, 보스가. 네네. 거의 피가 안 나는데 사실 뭐 이게 아 그리고 시험의 던전의 핵심 보상이 그거래요. 상위 등급 각인서. 예, 고성능짜리를 랜덤박스에서 주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거 엄청 놀겠네요. 그러게. 그래 피통에 줄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감전에 걸리면 받는 피해량 증가. 아,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네, 야 근데 이게 랭킹 있는 게 재밌다. 이게 나 혼자 해가지고 내가 그냥 그거 보상받은 건 내가 보기엔 그게 재밌는 컨텐츠는 아닌데 순위가 매겨지니까 내가 갖고 있는 파이터와 타이밍과 그리고 보스였던 약점을 내가 이해하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피해를 그렇죠.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이게 보면은 이제 감전이나 동상 디버프가 떠야 되는데 아~ 지금 안 보이고 있어서 가지고 그치 이게 원래 체력바 여기 위에 하나를 떠야 돼. 그래야 그걸 보면서 공략을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동상이 걸려요 받는 피해를 이게 원래 뜨잖아요. 뜨죠. 근데 이거는 좀 약간 개발진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릎의 조언은 맞아요. 그거를 보면서 플레이를 해야 얼마나 들어가는지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메타가 바뀌기 때문에 이 메타에 따라서 챔피언을 바꿔주시면서 공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클리어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어떻게든 피해량을 피해량이야, 피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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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많이 넣느냐. 그리고 지금 이제 저 그 메카 곱둥이가 이제 체력이 너무 많은 거는 이 컨텐츠가 2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메카를 못 잡게끔 아니면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컨텐츠. 예. 네, 그렇지. 딜비턴이나 네. 비싼 거지. 평생 컨텐츠. 여러분들 이제 심심할 때마다 화장실 가실 때 한 번씩 딜 넣으시라고. 와 근데 확실히 피 한 줄도 깎기 힘든데요. 그러게. 네. 피해량이 어쨌든 위에 떠요. 근데 이제 아까 무릎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상태를 좀 표시해줄 수 있는 게 네.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디버프가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확실히 지금 챔피언 다섯 개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긴 한데 이거는 잘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30초가 좀 짧은 느낌이에요. 30초면 근데 사실 근데 또 제한 시간 없이 하면은 그것도 약간 또 피곤하잖아. 이게 또 숙제가 느낌 나니까 30초씩 다섯 명 딱 하면 딱 맞긴 하는 것 같긴 해. 왜냐면 중간에 또 이제 그 스킬 배분이나 이런 것들도 좀 차이를 두면 너무 짧으면은 또 너무 그렇고. 그렇게 보상, 보상이 보상 보자, 보상. 랜덤박스를 가지고. 랜덤박스 봐봐. 와, 보상 좋은데요? 이게 패스업이긴 예. 하지만. 네. 나오네. 와, 각인서. 와, 각인서. 망치도 주고. 네. 근데 뭐, 사실 뭐, 데미지 얼마 정도 줬나요, 지금?